네, 오늘 마지막 역전의 주인공입니다. 삼성의 이원석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아, 정말 고생하셨고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일단 뭐 저녁 늦게까지 뭐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역전의 역전, 역전, 또 역전을 거듭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정말 이 약속의 8회를 만들어냈거든요. 그것도 포항에서요. 네. 뭐 일부러 뭐 연출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좀 팀이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8회에 또 좋은 좀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6점짜를 따라잡히고 나서 8회를 맞이했을 때 조금 어떤 생각을 더그아웃에서 하셨나요? 일단 지금 최근 경기에 저희 좀 타자들이랑 투수들이랑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투수든 타자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저희 투수들이 또 점수를 줘서 오늘 같은 경기는 또 타자가 더 뽑아야 또 이길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타자들이 좀 힘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. 그 역전하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김범수 선수 상대로 4구를 참아내고 안타를 때려냈습니다. 당시 좀 어떻게 좀 노렸는지 궁금해요. 일단 찬스가 와서 저는 좀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는데 또 초구가 잘 들어온 공을 저도 모르게 좀 참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유리하게 카운트를 좀 끌고 갔던 게 또 이런 그런 타점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역전이 많아서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선취 타점의 주인공이기도 했거든요. 오늘 좀 초반부터 타격감이 좋았던 걸까요? 아,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또 요즘에 워낙 좀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좀 팀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생각하면서 뭐 늘 연습할 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습했던 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일요일에도 멀티히트를 때려냈고요. 어제 오늘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제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원석 선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앞에 타자들이 좀 많이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득점권에서 좀 잘 쳐줘야 되는데 좀 몇 경기 동안 좀 제가 못 쳤던 것 같아서 좀 팀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13연패 끊고 진짜 이제 포항에 왔습니다. 아, 그때 이제 13연패 끊고 나서 선수단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들었는데 여기 오면서의 느낌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떠세요? 그 일요일 경기 끝나고는 너무 오랜만에 이겨서 너무 오랜만에 승리를 해서 좀 선수단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때가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들 뭐 붙는 팀들이 다들 강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긴장 늦추지 않고 뭐 포항 오면서도 뭐 더 집중하자고 이렇게 좀 다짐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. 약속의 땅이잖아요. 아시다시피 지금 정말 많은 팬들이 이원석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삼성이 조금 힘들지만 이번 포항 경기를 기점으로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 좀 들려주세요. 사실 오늘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경기를 좀 마무리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또 이런 경기 좀 보여드려서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뭐 그래 다행히 이겼기 때문에 뭐 포항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원석 선수의 타격감도 함께 살아나길 바랍니다. 네,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원석 선수 만나봤습니다.